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본궁위에는 지난 25일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으로 구상의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구상의 본궁위의 의장님을 모시고 의장 선출 소감과 후반기 의회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훈군위의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훈군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훈군위의 의장 구상해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보훈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전반기 군의회 의장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시정해서 군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훈군의회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의장님 아주 뭐 열정적인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 의장당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 3명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예, 예, 예. 예, 뭐 각 지역에도 사실 이런 좀 갈등이 좀 있는데 의장단 선출을 두고 불거졌던 갈등 봉합이 최우선 이제 의장님의 과제일 텐데 예, 현재는 예. 어떤가요? 현재 뭐 원구성은 본군 위에는 잘 됐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을 했지만은 예.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의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생각과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은 서로 이제 인내하고 설득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이제 돌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보훈군 의회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또한 하고.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이제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 예. 예, 당연스럽게 이 두 개의 위원장으로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두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예. 예.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해 당적을 떠나 국민만을 바라보고 활동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균형과 합으로 보훈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군민만을 바라보고 균형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 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국, 전 세계로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걱정이 심각한데요. 옥천에서도 발생했고 조금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군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예, 우리 군과 이제 의회는 초기부터 재난안전 대책 공부를 적극 가동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청정 지역을 지켜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인근 지역 옥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 의회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방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그 보훈군에도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있겠지만 보훈군의 의장으로서 가장 해결해야 될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부터 네.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며 코로나19로부터 인한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가장 해결해야 될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일은 의회뿐만 아니라 관공서, 기업 등 모든 군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 매우 중요한 그 현안이죠. 또 보훈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농촌 지역 또 인구 문제 역시 굉장히 또 심각한 또 현안이잖아요. 네. 예, 현재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보훈군이 네. 현재. 그 의장님께서도 지난해 보훈군의 강력한 인구 정책을 요구하시기도 했는데 보훈군의 인구 소멸 대책 해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 보훈군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불황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네. 예. 이에 보훈군에서 인구입 정책과 증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군과 의회에서 보훈군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훈군은 그 인구 증가 시책으로 구체적 지원 내용 없이 인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 예. 이는 후반기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 출산 장려 지원, 전입 장려 지원, 다자녀 학비 지원 등 인구 정책 대안을 타시군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조례 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그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일전에 보면 청소년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네. 하셨는데 청소년 정책,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구 정책뿐만 아니더라도 예.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관심 있게 살펴야 할 과제입니다. 예, 예. 청소년들은 우리 민족의 앞날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인구가 준다는 것은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결국 지역이 소멸한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보훈군의 경우 생산 및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 40대들이 2세들이 교육 문제와 경제 활동 문제 등으로 인근 도시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도시 못지않은 교육 환경과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면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청소년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마당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청소년 수련관 등을 이야기했는데 다행스럽게 군에서 수련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청소년 때부터 예.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럼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훈군이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이제 그 보훈군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한 지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예, 예. 예, 예. 인구 유입 정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퇴직 후 기농기촌 하는 중장년층의 인구 유입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이 구직으로 인한 관내 유출을 막고 청년 지원 정책으로 관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청년의 나이를 39세로 확대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훈군 청년이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책에 대한 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나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보훈군 그의 대표적인 어떤 보훈군 하면 관광 또 네. 최근에는 스포츠 메카라는 또 이미지가 또 각광받고 있는데요. 보훈군이 다양한 스포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네. 뭐 스포츠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인구 3만 명대 작은 지역에서 대규모 스포츠 사업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일각에서는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보훈군은 인구 3만 3천여 명의 작은 농구군입니다. 예. 보훈군은 민선 5기, 6기, 7기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사업에 많은 예산과 그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많은 군민들은 10년간 투입한 정상혁 군수의 스포츠 사업에 성공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투자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불분명한 가운데 정상혁 군수 이후 스포츠 사업 방향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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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훈군은 스포츠 산업 경제 효과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까지
투자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향후 방향에 대한 문제도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투입된 예산과 시설은 돌이킬 수 없지만은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전지훈련, 각종 대회 유치, 속리산 관광과 연계,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해 스포츠인 관광객을 유치해 보은군 경제발전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보은군 외에도 보은군 스포츠 사업 성공을 위한 다방면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은군에서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예. 예, 예. 뭐 이래 추경에서도 부결된 사안이 지난 5월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예예. 예, 예. 예.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당초 이제 우리가 이제 본 예산의 예산을 삭감했고 예. 또 이래 이제 추경을 이제 다루면서 이제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아, 이제 스포츠 산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과 경제 효과 미흡, 국민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다는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집행부에서 구체적 사업 계획과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았다는 의원님들이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추경에는 집행부의 사업 계획을 대폭 변경 조정하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었고 다목적 종합운동장의 사업 규모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네. 자, 의장님 앞으로 이제 하반기를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데 하반기 보은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또 집행부와는 어떻게 상생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남은 그 후반기 의회는 대화와 설득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활동하겠습니다. 네. 예, 무조건 반대를 한다든지 찬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대화로 현명한 결과를 돌출하여 보은 국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기 위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은 군민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의장님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8대 보은군의회 후반기 시작은 의원들이 전반기에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국민들이 중과 평가와 2년이 남은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받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발전에 국민과 함께 노력하는 보은군 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은군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무더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장님의 당찬 포부처럼 그 의장님의 그 뛰어난 역량 발휘와 리더십으로 우리 군의회가 보은군의회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의회 그리고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보은군의회 구상의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